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 갤럭시 S10e의 공식 렌더링 사진을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e,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갤럭시 S10e를 가장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진또배기들은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죠. 이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의 공식 렌더링 사진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갤럭시 S1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알던 것과 다른 것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상단 베젤과 하단 베젤, 전작인 갤럭시 S9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 걸 볼 수 있고요. 하단 베젤이 상단 베젤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전면 카메라가 싱글 카메라로 있습니다. 갤럭시 S10e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양쪽 사이드의 베젤이 눈에 띄실 텐데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지만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엣지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장점이 있네요. 다음은 왼쪽 측면 사진인데 볼륨 조절 버튼과 밑에는 빅스비 버튼이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갤럭시 S10e의 지문인식 센서의 홈버튼은 좀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갤럭시 S10은 전작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갤럭시 S10과 비교해서 거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라는 것 빼고는요. 오른쪽 측면도 홈버튼이 있는 것 다 동일합니다.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두 기종 모두 동일합니다.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카메라 플래시와 심박수 센서가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주변색을 후면색 색상과 동일하게 했었는데 이번 S10 같은 경우에는 S9 시리즈와 같게 다시 카메라 주변을 검게 칠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이고요. 그린, 화이트, 블랙 색상입니다. 화이트가 저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의 디자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끌리는 것은 아무래도 하단 베젤이 상단 베젤에 비해 좀 두꺼워서 균형적인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일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플러스의 CEO인 피트라우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단 베젤 줄이는 방법은 디스플레이와 로직보드를 연결하기 위한 공간을 스마트폰 후면으로 넘기는 것이고 이는 단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말아서 넣었기 때문에 하단 베젤이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얇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아이폰의 출고가가 높아지는 것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사실 애플은 디자인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고 또 아이폰의 구매층이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서 높은 출고가로 출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삼성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물론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애플의 고객층만큼 충성도가 높은 편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은 출고가를 고려해서 스마트폰을 제작해야 하고 생산 단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삼성의 기술력을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오포사에서 나온 Find X를 보시면 아이폰 10을 제외한 스마트폰들 중 가장 하단 베젤이 얇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 Find X의 하단 베젤보다 삼성의 갤럭시 S10의 하단 베젤이 더 얇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실제 구동되는 갤럭시 S10이 유출된 사진인데 갤럭시 S10보다 갤럭시 S10 플러스가 하단 베젤이 더 얇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유출된 전면 디스플레이 보호용 강화 유리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갤럭시 S10보다 갤럭시 S10 플러스의 하단 베젤이 더 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구동되는 갤럭시 S10이 유출된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10 플러스의 사진입니다.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와 비교해서 가장 차이나는 점은 플랫 디스플레이와 엣지 디스플레이 말고도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지문인식이죠.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는데 이 사진에서 전면 지문인식 센서 위치를 유도하는 지문 모양의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GSM 아레나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기존의 중국 업체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센서보다 인식 속도가 훨씬 빠른데 그러나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좁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문인식 가능 영역에서는 탭이나 프레스로 화면 깨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갤럭시 S8부터 들어가던 홈버튼 위치의 포스터치, 아이폰으로 따지면 3D 터치와 비슷하던 기능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갤럭시 S10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바로 배터리 무선 공유 기술이죠. 갤럭시 S10을 무선 충전기로 사용을 한다는 건데 코드리스 이어폰인 아이콘 X2018의 후속작으로 나올 갤럭시 버드를 충전을 하는 렌더링 사진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공유 기술이 효율이 좋지 못하다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인데 아마 삼성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출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발열에 관한 소식인데요.
있는데요. 아이스 유니버스님의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배터리 최적화와 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노트9에서 히트파이프의 면적을 늘리면서 발열을 최소화했는데 S10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GSM 아레나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갤럭시 S10의 전면 카메라는 손떨림 방지인 OIS와 듀얼 픽셀 자동 초점 그리고 4K 해상도로 비디오 녹화가 가능하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는 전면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죠. 하나의 카메라 렌즈는 갤럭시 S10과 동일하고 다른 하나의 카메라는 심전도 감지용 카메라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스펙들을 정리를 해보면 갤럭시 S10은 QHD 플러스 해상도에 6.1인치 엣지 형태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AP는 엑시노스 9820입니다. 스토리지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28GB 모델과 512GB 모델이 있는데 128GB 모델은 6GB 램과 512GB 모델은 8GB 램입니다. 유출된 정보로는 128GB 모델의 출고가는 899유로, 환화 약 147,000원, 512GB 모델의 출고가는 환화 약 146만 7천원입니다. 다만 유럽의 출고가는 다른 나라들보다 약 10만원 정도가 비싸고 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의 출고가는 좀 낮게 출시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128기가는 90만원 후반에서 100만원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512기가는 120만원 후반에서 130만원 중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S10 플러스의 모델입니다. QHD 플러스 해상도에 6.4인치 엣지 형태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AP는 엑시노스 9820입니다. 스토리지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28기가, 512기가, 1TB 모델이 있는데 128기가는 6기가 램, 512기가는 8기가 램, 1TB는 12기가 램입니다. 1TB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 모델만 출시 됩니다. 128기가 모델은 999유로, 환화 약 127만 5천원, 512기가 모델은 1249유로, 환화 약 159만 4천원, 1TB 모델은 1499유로, 환화 약 191만원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의 출고가보다 비쌀 거고요. 한국에서는 128기가는 110만원 초반에서 110만원 후반, 512기가는 140만원 중반에서 140만원 후반, 1TB 모델은 170만원 후반에서 180만원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버튼이 없어지던 과정만큼 엄청나게 변화된 갤럭시 S10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